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한국교회 목회자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송년 말씀 축제를 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2024년 새해를 준비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한국교회 목회자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원데이 송년 말씀 축제를 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 현장을 돕기 위해 108회기에 신설된 교회여 일어나라 위원회의 목양 아카데미 사역 첫 번째 집회로 합동교단 소속 목회자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조 강의에 나선 오정호 총회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눈물의 회개였다며 교회와 노회, 총회가 살아나도록 목회자들이 울며 영적 낙동강 전선에 서자고 강조했습니다. 목사의 눈물이 양떼를 위로하고 교회를 살립니다. 목사의 눈물이 우리 총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목회하는 교회의 영적 낙동강 전선으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진 강의에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서울광염교회 조현삼 목사,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목회자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주시는데 그건 어디에 걸려요? 여러분 믿음의 용량이 걸려있는 것이에요. 그 불신 영혼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용량만 제대로 갖추시면 하나님께서 교회교회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한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교회 설립 선언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뼛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 예장 합동총회는 이번 송년 말씀 축제를 시작으로 목회자와 부교역자, 장로, 여성 사역자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